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제가 지금 여기 오다 차에서 보니까 기사가 하나 또 있어요. 저기 전라남도 광주, 지금 이제 광주광역시죠. 광주광역시에 1335명의 민주당 전 현직 당원들이 전부 탈당을 하고 우리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내세운 지치가 무엇이냐면 5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시작할 때 그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정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회정의를 부르짖었는데 5년이 다 돼간 지금 보니까 사회정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K방역의 성공담을 얘기하는데 하나도 성공한 게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부로 우리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다음에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 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한 가지 빠뜨리지 않은 말이 민주당이 그렇게 잘할 것으로 믿었는데 우리는 지금도 민주당을 싫어하진 않는다. 그래서 애증의 표현을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주당 정권입니다. 또 며칠 전에는 광주시의 300명의 목회자, 목사님들이 민주당 정부를 멀리하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위해 가지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지지 성명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 실정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작년에 호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당원 당규를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전국에 총 300명입니다. 그 중에 253명이 지역구고 47명이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도 20번까지 비례대표 20번까지는 당선될 것이라고 보고 그 중에 4분의 1, 25%를 호남에 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명 중 5명을 의무적으로 호남에 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호남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달라졌습니다. 영남과 호남으로 갈라치게 하는 그 정치, 경기도와 전라도와 충청도를 갈라치게 하던 그 정치가 이제 윤석열 후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통합되는 그 대한민국이 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포천 그중에서도 소름민 여러분, 저는 지금 윤석열 캠프 선거대책위원회에 코로나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맡았느냐? 여러분들 여기 30대, 40대 어머니들, 아버지들 많이 계시죠? 우리 학생들에게 맞춰서는 안 되는 백신을 강제적으로 맞추는 이 정부에 대한 반론을 펴기 위해서 저는 그 직책을 맡았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방역 패스로 해서 제재되는 모든 사항들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그 직책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해온 모든 사항들, 이 정부가 주장한 K방역으로 한 모든 방역 사항들이 이제는 먹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이 정부가 주장한 방역 정책 K방역은 실패한 것입니다. 현존하는 모든 백신은 현존하는 우리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바로 오미크론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방역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일상으로 회복돼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국민들께 호소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은 것을 꾸려나가는 그 주체가 어디입니까?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후보로 3월 9일 이후에 반드시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포천 시민 여러분, 오늘 가평 현리에서 유세라고 이리 바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위로 어른을 공경하고 아래로 내 후배와 자식들을 잘 다스리는 예의범절에 갖춰진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 형인 이재선 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못된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내 위에 형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부모가 없을 때 부모와 맞먹는 그런 부모의 맞잡이가 바로 그 형님입니다. 그런데 그 형님한테 그렇게 기가 막힌 욕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형수는 어떤 분입니까? 어머니가 안 계시면 형수가 바로 그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형수를 만나면 어머니가 생각난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 형수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욕을 어떤 관계도 할 수 없는 그런 쌍욕을 이재명 후보는 형수한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수를 형수로 모시지 못하고 부모의 맞잡이를 그렇게 여기지 못하는 이 이재명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동방예의지국은 없어지고 국민들 간의 신의는 없어지고 가족들의 관계는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바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그 이유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재명 후보는 매사 모두 편파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그 정통을 계승한다고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장동 사태를 통해 가지고 그건 1조 원에 달하는 그 이익금을 자기들이 잘하는 그 측근에게 배분했고 자기가 잘하는 그 업체에 배분했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인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익금을 자기 주변에 그 측근들에게 나눠주고 그 측근들의 배를 불려주는 그와 같은 편파적인 정치를 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절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재명은 정의롭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도된 기사 많이 보셨죠? 이재명이 조카가 제가 사귀고 있던 그 여자친구의 부모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때 그때 그 조카를 변호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변호사가 죄인을 변호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고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돈이 탐이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내 피부치라서 그랬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 이재명은 그 살인자를 변론했습니다. 물론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와 같이 그 정의로운 부분에 자기 몸을 투신할 수 없는 사람, 정의롭지 못한 곳에 자기가 가서 변론하고 몸을 투신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정의로운 국가가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재명은 비굴합니다. 내 형한테 욕을 했다고 사회적 지탄을 받고 형수한테 쌍욕을 했다고 사회적 지탄을 받으니까 유권자들 앞에 국민들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빌면서 눈물을 펑펑펑 쏟아냅니다. 그러면 잘못하지 말았어야죠.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나와서 비굴하게 눈물을 흘립니까? 좀 더 당당해야죠. 이와 같은 일들, 그런 거 총체적으로 다 몰아볼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 우리의 대통령감이 아니죠?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그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는 법치주의자입니다. 최종자기 공적 직책을 검찰총장으로 마무리한 그런 법치주의자입니다. 법 앞에서는 절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항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데입니까? 윤석열 후보를 내정한 사람입니다.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왜 거기에 반기를 들었을까요? 그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윤석열 후보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국민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치고 내 남은 인생을 거기에 투신하겠다 이 뜻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에는 그동안에 난무하던 그런 불법상 이런 것들 다 없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첫 번째 대통령이 된 이유는 바로 그 법치주의를 숭상할 사람, 대한민국 국민을 공평한 잣대에서 바라볼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 대통령감 맞죠?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를 제가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14대에서 몇 번 만났고 개인적인 일을 상담해서 몇 번 만난 거 그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윤석열 후보가 사담을 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밥하는 것을 즐겨한다. 그게 내 취미다. 그리고 반찬을 만들어서 놨을 때 그걸 맛있다고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즐겁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친구들 맵지 모여서 소주 한잔 하다가 준비된 안주가 다 떨어지면은 거기에 있던 라면 몇 개 부숴려 놓고 거기에 있던 김치 넣어가지고 부글부글 끓여서 그것을 안주해서 소주 한 병 더 먹으면은 그것이 그렇게 만족스러웠다 이 얘기를 합니다. 포천 시민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느낄 수 있는 이와 같은
내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하기를 좋아하고 라면 하나 끓이고 김치 넣어가지고 그것을 안주해서 친구와 술 한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 이런 인간미 넘치는 그 윤석열 후보가 우리의 대통령 되면 좋겠죠? 이런 후보와 같이 좌판에 앉아서 소주 한잔하면 참 정경은 그런 자리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강력히 여러분 앞에 윤석열 후보를 추천하고 반드시 3월 9일 날 대선 승리로 대통령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주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을 잘못 고정하고 해석하는 민주당이 선제 공격과 선제 타격에 대한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국가와 국민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국가는 그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통치할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그 의무를 가진 사람이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대북관계에서 주적 개념을 확실히 가져가야 됩니다. 민주당 정부에 또 그 통솔을 맡고 있는 국방부는 주적이 누구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저들은 그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 이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처형을 당하고 거기에서 화형을 시켜도 말을 못합니다. 북한 탈북 주민이 다시 북한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도 우리의 경계태세를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박도에 저들이 레이더를 설치해도 극구 그것은 군용 레이더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이러한 국가에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이제 3월 9일 날은 반드시 정권을 바꿔줘가지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할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주십시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5일 날 윤석열 후보가 청계광장에서 첫 출정식을 할 때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10대 공약을 그 단상 위로 다 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로 올라온 공약이 뭐냐? 그게 바로 백신 패스 철회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과 아동들이 그 백신으로 인해서, 백신 패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백신 패스로 해서 소득이 떨어지고 우리 국민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 윤석열 후보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공약으로 백신 패스를 철회하겠다고 그 공언을 했습니다. 바로 제가 하고 있는 바로 백신 패스 철폐 운동에 그대로 호응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국민적 고통을 알고 국민들의 아픔을 알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아는 이 윤석열 후보가 이 나라 대통령인 거 맞죠? 반드시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3월 9일 날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대통령 만들어주십시오.
저희 함께 힘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 모시고 정치 정말 잘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잘못한 거 있다면 이제 모든 거 그때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 이끌어지는 그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답례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날 첫 출정식에서 윤석열 후보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광화문 대거리에 나와서 시민과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민생정치 펼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밖에 1년도 되지 않는 그 짧은 정치기간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각계각층의 인재를 등용하고 전문가를 등용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 광화문 정치를 열 때 그 요소요소에 적재적소에 전문가와 전문인을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정치하게 만들고 마음 놓고 정책 펼치게 하겠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혹시라도 잘못하면 내가 잘못하면은 그때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오롯이 가져가겠다. 이런 책임 정치를 펼치겠다고 공언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윤석열 후보. 이 사람 우리 대통령 만들어야죠! 이제 진정 우리 국민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3월 9일 그 시대를 만드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정부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모든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부. 그리고 우리 커가는 아이들과 아동들, 청소년을 우리의 보배로 알고 있는 그러한 정부. 또 우리 국민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정부. 그래서 우리 국민적 지지를 다 받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우리는 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모든 것은 이제 3월 9일 날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치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켜 주십시오. 정말 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정말 앞으로도 많은 말씀 또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거로 제가 제 말씀 마치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다 함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내가 자 그러면 우리 저 사회자 수고 덜어드리면서 제가 구호 제청합니다. 제가 대통령 하면 윤석열 해주십시오. 그리고 포천 발전하면은 윤석열. 그 다음에 제가 좋아 하면 빠르게 가 이걸 해주십시오. 좋습니까? 대통령은 포천 발전 좋아 빠르게 가.